세 번째 공간으로 들어간 유토를 반기는 건 강아지, 즉 여우님이었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여우님, 그는 자신의 이름이 유미르라고 소개했습니다. 전 공간에 있던 세 자매를 도와주고 싶다 말하는 유토. 유미르는 그들을 구할 방법이 딱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건 이 사건의 원인, 저주받은 문화를 봉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유토. 허나 역시 흠이를 잃은 유미르는 되려 유토에게 힘을 찾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 공간에서 탈출, 잃어버린 기억, 되찾기 등 보상은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유토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유토는 사라져버린 그의 누이가 있었다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유미르의 제안은 자신의 꼬리를 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에는 유토의 누이가 이미 찾아졌기에 남은 꼬리는 6개. 지금까지 봤던 상자 중 작은 열쇠로만 열 수 있었던 금빛 상자들, 그곳에 꼬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간 이동은 지금까지 공간마다 걸었던 주술용 거울들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미르의 부탁을 승낙한 유토, 방대를 조사하고 사라졌던 사람들을 구해갔습니다. 그렇게 구한 사람들 중엔 경찰 동료, 여자아이, 그리고 자신의 누나도 있었죠. 누나는 틈을 쉬지 않았고 그때부터 초조해진 유토는 꼬리를 본격적으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상자를 열어 모아가는 유토. 마침내 6개의 꼬리를 모두 얻는 데 성공합니다. 6개의 꼬리를 유미르에게 주고 누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어봅니다. 유미르는 한 명은 살아나갈 수 있다고 했죠. 유미르는 누나와 다른 사람의 누나에 대한 기억도 되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유토는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만 유미르는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그를 말립니다. 그는 고민합니다. 유토를 말리는 유미르를 유토는 믿어보기로 하고 유토는 다음 공간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다음 공간을 나아가기 전 유미르와 대화하는 유토. 대화가 끝나고 유미르는 붉은 고국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붉은 고국으로 몽환의 염주를 만들 수 있고 그 염주로 저주받은 무녀와 관련된 망자의 인격을 찾으면 그녀의 마음을 건드릴 거라고 합니다. 유토는 유미르를 믿고 지금까지 몸에 모아뒀던 붉은 고국을 유미르에게 주기로 합니다. 유미르는 다른 재료들을 찾아 떠나고 유토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공간을 헤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공간을 헤쳐나가기 시작하고 저주받은 무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눈에 훤히 보였고 유토는 그를 죽이려는 그녀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녀를 따돌리는 데 성공하고 계속해서 방을 나아가는 유토. 다른 망자들을 따돌려가며 한 방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있던 상자에서 얻은 기억에 가면 그 순간 한 망자가 그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메이.
그녀는 어째서인지 인격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유메이는 인격이 돌아온 이유가 언니의 감정이 불안정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적이 아닌 게 확실한 유메이와 대화하는 유토. 그렇게 대화하던 중 저주받은 무녀에게 오빠가 있다고 얘기하게 되고 그의 특징들을 얘기해주자 그가 누군지 감을 잡은 유토는 유미르에게 받을 몽환의 염주를 누구에게 써야 될지 결정하게 됩니다. 머리가 잘리고 캐리어를 든단자 단서는 처음 봤던 그 망자를 나타내고 있었죠. 이제 남은 건 시간뿐. 유토는 계속해서 고혹을 모으며 나아가게 되고 도중 유미르가 나타나고 몽환의 염주를 얻게 됩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된 유토는 곧장 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목에 염주를 걸게 됩니다. 그는 그의 기억을 되찾았고 그런 그를 뒤로하고 유토는 마지막을 향해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전개가 되다 마지막 고국을 얻게 되지만 저주받은 무녀에게 발각된 상태 그는 죽을 힘을 다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에 들어가기 전 유미르에게 혹시 몰라 생존자들을 밖에 내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유미르는 제안을 승낙하고 이제 무녀와 유토는 둘만이 남았습니다. 유토는 마지막 방으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마지막 거울로 탈출하는 순간 거울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거울을 열어둔 건 무녀. 그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죠. 그렇게 그의 마지막이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앞을 막아선 한 남자, 아까 염주를 걸어둔 그 남자, 즉 무녀의 오빠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그녀는 마음을 고쳐먹었고 속죄합니다. 그와 동시에 간간나라, 벨리카, 유메이 등 모두가 해방되며 해피엔딩을 맞게 됩니다. 구출된 생존자 모두와 사람으로 변한 유미르가 사당에서 나오는 유토를 반겨주었습니다. 유토는 누나와의 재회에 감격받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안도의 잡담을 나누다가 다음에 다시 만날 걸 기억하며 작별을 하며 게임에 막이 내립니다.